깨싸매 때야가 물었다.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.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당신은 누구를 위인이라 부릅니까? 이 세상에서 만나는 번뇌를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 스승은 대답하셨다. 때야여 모든 욕망에 대해서 정정한 수행을 지키고 집착을 떠나 항상 조심하고 깊이 살펴 생각하고 병 안에 들어간 수행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다. 그는 양극단을 통달하고 깊이 생각해 양극단이나 중간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. 그를